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는 3월 9일부터 미국 전역에서 새로운 디지털 SAT가 실시가 됩니다. 이제 종이 시험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외국의 학생들은 지난해 디지털 SAT를 먼저 경험을 했습니다. SAT를 주관하는 칼리지 보드에 따르면 시험센터에서 주말에 치를 계획이든 학교에서 주중에 볼 계획이든 미국의 학생들은 이제부터 완전히 디지털로 바뀐 SAT를 치르게 됩니다. 칼리지 보드는 새로운 시험을 지난 2021년 파일럿 형식으로 론칭한 바가 있습니다. 디지털 SAT가 기존의 종이 버전과 비교해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문답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디지털 SAT도 여전히 3시간인가? 아닙니다. 더 간결해져서 이제 2시간 정도 걸립니다. 또한 영어에서 몇 개의 긴 지문보다 더 짧은 지문들이 출제가 됩니다. 다음 문제들은 종이 SAT에 출제된 것과 같은가? 디지털 시험의 문제들도 종이 버전의 문제들과 같은 컨셉을 다룹니다. 그러나 형식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나고 영어 섹션에서 주요 변화가 있습니다. 종이 버전보다 디지털 버전에서 어휘가 더 두드러진다는 점입니다. 새 시험에는 두 개의 모듈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작동합니까? 디지털 시험은 적응형이며 두 가지 모듈로 운영이 됩니다. 적응형이라는 말은 개인 맞춤형이라는 뜻으로 해석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모듈이 첫 번째 모듈에서 수험생이 어떤 성적을 내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영어와 수학 섹션 모두 모듈 2의 난이도는 모듈 1에서 수험생이 얼마나 정답을 맞췄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험생이 모듈 1에서 문제를 잘 풀어서 특정 기준에 부합한다면 모듈 2의 문제가 더 어려워지고 부합하지 못한다면 모듈 2의 문제가 쉬워집니다. 모든 수험생이 첫 번째 섹션에서는 똑같은 문제를 풉니다. 그런 다음 두 번째 모듈에서는 퍼포먼스에 따라서 쉬운 문제로 갈 수도 있고 더 어려운 문제로 갈 수도 있습니다. 종이 시험과는 달리 디지털 시험에서는 두 번째 모듈의 문제들이 더 가중치가 높습니다. 탑스코어에 해당하는 750점과 800점 사이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두 번째 모듈에서 더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학생들은 모듈 1의 수학에서 계산상의 실수를 하거나 다른 종류의 실수를 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합니다. 시험이 수험생의 퍼포먼스에 따라 달라지는 맞춤형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고점을 받는 것은 두 번째 모듈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학생들은 첫 번째 모듈에서 정확한 답을 썼는지 확인하고 불필요한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모듈이 쉽다고 느끼면 어떻게 해야 하나? 두 번째 모듈이 쉽게 느껴지더라도 내가 시험을 망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그저 아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문제를 풀도록 합니다. 모듈 2에서 좋은 성적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질문은 디지털 SAT에서는 문제를 건너뛸 수 있나요? 과거와는 달리 이제 수험생들은 같은 모듈 안에서 앞쪽에 출제된 문제와 뒤에 출제된 문제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허락한다면 뒤쪽 문제를 먼저 풀고 앞에 나온 문제를 리뷰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시험장에 계산기를 가져갈 수 있나요? 시험 내내 계산기를 쓰는 것이 허락이 되지만 의무는 아닙니다. 디지털 SAT는 수학 섹션에서 내장된 built-in 계산기를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 영어 섹션은 얼마나 긴가? 영어에는 두 가지 섹션, 읽기와 쓰기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64분 동안 쉬운 4개의 질문에 대답을 해야 합니다. 질문들과 시간은 두 개 모듈에 똑같이 배분이 됩니다. 다음 수학 섹션은 70분 안에 총 44개의 질문에 답변을 해야 합니다. 수학도 영어처럼 두 개의 모듈에서 질문과 시간이 똑같이 나뉩니다. 다음 여전히 연필을 가져가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답을 마크하기 위해서 넘버 2 연필을 필요는 없습니다. 펜이나 연필로 빈 종이에 써내려가면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또한 스낵과 음료수를 가져가서 시험 중에 책상 아래 놓아둘 수 있고 와이파이가 가능한 기기를 가져와서 시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기기는 3시간 정도 쓸 수 있을 만큼 충전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시험을 치를 만한 모바일 기기가 없다면 학생이 자신의 기기를 가져오지 않는다면 보통 학교에서 기기를 제공을 합니다. 칼리지 보드로부터 기기를 빌려 하는 학생은 등록 마감일 전에 미리 등록을 하고 요청을 해야 합니다. 등록 마감일은 시험일보다 최소 30일 앞선 때가 될 것입니다.
종이 버전의 시험을 이미 치렀다면 여전히 디지털 SAT 준비를 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디지털 테스트는 내장된 계산기 등 그에 맞는 도구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학생들은 이 새로운 형식에 친숙해져야 합니다. 블루북 앱을 다운로드해서 새 SAT 시험 준비에 활용을 하십시오. 학생들은 앱을 통해서 다양한 도구를 써보면서 바뀐 형식에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앱에는 4개의 샘플 테스트가 있어서 학생들이 연습 시험을 치를 수 있습니다. 디지털 SAT는 종이 버전보다 스트레스가 덜한가요? 입시와 관련해서 갈수록 10대들의 스트레스가 커지면서 고등학생들의 정신건강 문제가 부각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디지털 SAT가 종이 버전보다 전반적으로 학생들에게 스트레스를 덜 줄지 여부는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리딩 지문의 길이가 전보다 짧아지고 디지털 포맷으로 바뀌었음에도 말입니다. 지금까지 교육전문 컨설팅그룹 어드미션 메스터스 진아킴이었습니다.